Times. 네, 그린데이의 명 보컬리스트며 기타리스트인 빌리 조 암스트롱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중국 동계올림픽 특집,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죠. 화이트, 올림픽 화이트. 이게 공교롭게도 네. 왜 올림픽 화이트 시리즈를 이렇게 세 개를 연속으로 갑자기 내보냈어요? 이랬는데 아, 올림픽 시즌이라, 아 동계올림픽이라, 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이라. 그래서 이게, 끼어 맞추다 보니까 이게 근데 그게 의도한 건지. 갑자기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 특집이 돼버렸어요. 됐어요,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조한제트 시그니처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빌리 조 암스트롱을 했었고 할 거고 다음 네. 시간에는 이제 SG를 할 건데 네. 이 빌리 조 암스트롱 신기한 게 저희가 얼마 전에 네. 그 렉탐에서 시연곡을 하나씩 정해갖고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 곡을 하거나 차트에 있는 곡을 하거나 이러는데 갑자기 은총 씨가 그날따라 그린데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스켓 케이스를 신나게 저희가 불러제끼고 놀았었던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빌리 조 암스트롱 시그니처가 딱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빌리 조 암스트롱 시그니처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10년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타가 왜 갑자기 바스켓 케이스를 하자마자 툭 튀어나오는 게 이게 약간 좀 기운이라는 게 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동계올림픽 그 오프닝 할 때 그린데이가 나올래나? 심지어 MBC 동계올림픽 그 G-Day 곡 제가 작업한 곡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좋다. 동계올림픽이 지금 다 엮여 있어요. 다 엮여 네. 있어요. 빌리 조엘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빌리 조엘은 왜 나와? 빌리 조 암스트롱이 나와야지. 네, 이 시그니처 모델이 저희가 10년 전에 한 게 2013년도에 저희가 했었더라고요. 네, 진짜 오래전에 했죠. 그래서 그때는 그때... 이제 뭐 아예 점수 책이고 뭐고 뭐 참고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때 거는 저희가 건우가 굳이... 중학교 때였죠. 네, 건우가 뭐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별로 연관시키지 않고 그리고 따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일단 빌리 조 암스트롱에 대해서 한번 뭐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워낙에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니까 미국의 펑크록 밴드 그린데이의 프론트맨으로 네. 그 그린데이에서 리드 보컬과 기타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린데이 곡들의 대부분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뭐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검정 와이셔츠에 붉은 넥타이 그리고 기타를 아주 길게 늘어뜨려서 치는 모습이 어떤 펑크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네. 캐릭터가 되었죠. 1972년생으로 올해 벌써 50이 넘었어요. 50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네요. 아버지가 재즈 뮤지션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재즈 뮤지션이었는데 빌리 조엘이 10살 되던 해에 빌리 조 암스트롱. 아, 나 빌리 조엘이라고 해. 빌리 조엘하고 조한 제트하고 막 합쳤다. 합쳐갖고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빌리 조가 10살 때 아버지가 식도암으로 사망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 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 속에서 울고 있는 아들이 걱정돼갖고 어머니가 깨웠어요. 이렇게 깨우니까 그때 이제 빌리 조가 어머니한테 한 말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나를 9월이 끝나면 나를 깨워달라 라고 해서 이 곡이 정말 유명한 그린데이의 곡으로 이 노래가 이제 그 리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가 그 바스켓 케이스만큼이나 유명해진 일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그거 칠 줄 아세요? 이게 모릅니다. 이렇게 리프를 뭐 이렇게 읽으시면 돼. 아 이게 좀 그 들어보셨죠 이거? 나름 느린 슬로우 발라드고 G에서부터 내려가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거를 이거는 이 리프를 그린데이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이거는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인트로를 이렇게 네 번 치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그 10살 때의 영감을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진짜 자꾸 치게 되네. 그쵸 이거 네 정말 잘 만든 리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빌리 조 암스트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기타는 참 간단해요.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아 그렇군요. 네 조한 제트와 동일한 756,000원 저렴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1cm, 무게는 3.42kg. 의외로 무거워요. 의외로 묵직해요. 두께도 39+2mm로 아니 뭐 두께는 뭐 그렇다 치고 12프레트 띠뚤레가 83mm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살벌합니다. 예. 오. 네,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시, 넥은 마호가니 빈티지 50 피니시, 헤드머신은 에피폰의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아이고 이쁘네.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43mm, 네. 지판은 인디언 로럴, 공률 반지름 305mm, 네.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 에피폰 프로 P90 도기어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CTS 포텐시오미터, 그리고 라이트닝 바 래퍼라운드, 네. 역시나 또 래퍼라운드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촐한 픽업 하나짜리 기타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쉘 구조. 이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 예. 하드케이스를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이 디자인 열면, 자체가 여기에 이제 열면 아주 호피가 오.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실리카 겔도 많이 주네요. 예. 실리카 겔 맛집이네요. 네. 많이 주네. 예, 예. 넉넉하게. 예. 아, 좋아요. 요 저 마크도 이쁘죠, 저거. 네네. 예. 까만 옷에 빨간 넥타이. 그렇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이, 간단하게 좋네요. 지금 팬더에다 연결해 놨고요. 자꾸 치게 돼 이거. 네. 하이플에서 톤을 다 깎으면 벨 소리를 다 늘려주죠. 예. 마샬로 할 게 없어가지고 마샬로 바꿨고요. 조한제트 시그니처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더 좀 톤이 라이트하죠. 이런 스트로크 아, 같은 그렇군요. 거에도 네, 쓸 수 있게 독이어 하나 달렸고 그렇습니다. 아우 참 간단해서 좋네요.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레드락은 어떨까요? 이거 넥 두꺼운 게 영향이 오네요. 이게 진짜 두꺼워 갖고 손 미싱이 탁 나네요. 아 그렇군요. 야 네, 마샬 게인. 의외로 손맛이 엄청난 기타. 예, 마샬 게인인데 바스켓 케이스가 무슨 키예요? 디키인가? 이쯤 되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어디라? 뭐 그렇게 되겠죠? 어 소리는 그 저 빌리 조 암스트롱 소리를 그대로 뭐 네. 재현해낸 것 같습니다. 네,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놀기 좋은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리프 톤까지 쭉 들어봤고요. 톤 메이킹? 소, 네. 톤 메이킹 뭐 그걸 명료하진 않고 참 부드러워요 소리가. 너무 간단하다. 야, 이거 다 들어봤죠? 예, 눈썰미 좋은 사람은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무슨 야 이거는 뭐 거의 예. 그 고든 램지급의 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실력 좋은 수의사가 이거 살릴 수도 있겠다 예. 이거 가지고 약간 이런 건데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참 심플하고 좋네요. 소리는 이쁘네요. 네, 제가 소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범용성, 락킹함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네, 네. 뭐 잔망스러운 리듬 플레이, 네, 네. 네, 그리고 신나는 그런 펑크락 사운드를 뽑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피구공 피거의 매력 잘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흑백으로 신나게 이렇게.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네. 네. 화끈한 그런 네. 흑백으로 신나게. 네. 다 흑과 백이 들어가네요. 블랙 같이요. 화이트 뭐 이, 올림픽 화이트. 아 그러게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흑백으로 신나게 하셨잖아요. 네. 저는 적록으로 엣지 있게. 그린데이의 빨간 넥타이 아닙니까? 네. 네. 적록으로 엣지 있게. 엣지 있게. 네 그렇습니다. 자 빌리 조 암스트롱 레스폴 주니어 같이 보셨고요. 참 이거 스카 돌려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2,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0점.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68. 편의성이 점점 늘어. 평균 점수 69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아쉽게도 70점의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네. 69, 69점 이렇게 나왔네요. 네, 선생님보다 이번에 제가 사운드가 또 높았고요. 예. 대신에 이제 C랑 U에서 또 훅 내려갔습니다. 편의성 14. 근데 이것까지 주는데 75만 6천 원이면 괜찮다. 네, 괜찮아요. 그 가성비 잘 나왔잖아요. 15, 16. 네. 69점 나왔습니다. 자, 빌리 조 암스트롱 레스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가격대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117만 원. 근데 좀 잘 나왔어요, 기타. 네, 이게 빈티지 스타일 하드케이스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입니다. 픽업도 뭐 이제 깁슨 버벅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급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차별화된 사운드 한번 다음 시간에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